나도 나가서 노는 거 같이 찍으면 안 될까? 그래. 바지가 너무 길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네가 내일 왔으면 내일 체육관 안에서 할수 있었는데. 그래도 아쉽네요. 와, 비 온다, 진짜로. 아싸, 물새. 엄마, 나. 비가 안 와? 비가 안 와! 비가 조금씩. 뭐야? 아니, 비가 진짜 갑자기 안 오는데? 왔다 놨다 하나 보다. 진짜 조금. 올 거면 올 것이지. 갑자기 안 온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왜 갑자기 많이 오는 거야? 비 너무 많이 온다. 차가워. 집 보러 산 위로 올라가는 거네? 산 위로? 산. 산에는 왜? 지금 보러 가는 집은 그 집주인이 땅을 먼저 산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지었대. 가서 한번 보자. 얼마나 좋은지. 여기서? 아니, 어디까지 올라가? 저쪽 혹시 저 하얀 집이야? 하얀 집 아니었는데. 아니 뭐 진짜 우와 정상으로. 아니 이게 앞마당이래요. 대박. 앞마당에 이렇게 지금 비가 와서 그러는데 앞쪽에 산호세 도시가 다 보여요. 그 밑에는 뭐가 있는데? 보자 보자 보자. 누가 살았던 데 맞아? 이게 부엌이야? 설거지 뷰. 설거지 뷰 장난 아니야. 와. 와, 냉장고. 와. 분위기. 와. 무슨 공간?
터져 있네. 여기 화장실을 같이 쓰는구나. 메인 룸인가? 어? 침대 누우면 누워서 밖에 보면 뷰를 다른 데는 직보로 잘 안 오는데 여기는 직보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 너무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Oh, 얘들아, 그냥 저녁 먹고 하자. 저녁 먹고. 알겠어. 오오오.
어, 맛있겠네. 야, 이거 뭐 기내식 그 비빔밥 그런가? 어? 비행기 탄 것처럼. 대한항공 기내식. 어, 우리 한국 가는 비행기 앞 아니에요. 소윤이도 한번 먹어봐. 네. 와, 맛있겠다. 조용히 해주세요. 이제 딱 맛있어. 간이 딱 맞아. 이제 잤어요. 시연이는 아무 말 없이. 굶었어? 오늘 집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? 소소마